둘째 아이 떠난 아픔으로 겨울을 넘기고 큰아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핸드볼 선수 주장도 했던 큰아이는 최 우등상을 포함 상을 6개를 받았어요. 그때 한 사진 기자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병건 부모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도 상을 많이 받아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와 부모님을 그냥 찍어주고 싶다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 아이가 반장이었어도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아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 그 아주머니? 어? 그 아저씨? 매일 수산시장으로 물건 떼러 나갈 때 버스 종점에서 마주쳤던 선생님. 서로 병건 엄마인 줄 모르고 담임 선생님인 줄 몰랐던 거죠. 충남대학교 서무과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애들 아빠의 필체와 능력을 보고 괜찮은 일자리들이 여러 곳 나섰지만 막판 신원조회에 걸려 좌절하고 맙니다. 6.25 때 애들 아빠 큰형님이 공산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빨간 줄이 그어졌고 그 일로 애들 아빠의 꿈은 결정적인 순간에 번번이 꺾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일이 막히자 남편은 술에 술로 시름을 잊으려고 했어요. 핸드볼 특기자로 입학한 큰아이가 속한 대전중학 핸드볼팀은 전국 상관왕을 하는 팀이었어요. 1975년도 제3회 부산 소년체전을 마치고 올라온 6월달 3학년이었던 아이는 코치 선생님과 주변의 권유로 운동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 12월 당시 전국 최고의 명문고였던 대전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루었어요.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라디오로 했어요. 합격자 발표 날 남편과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는데 바늘코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떨려서요. 1501, 1540, 그리고 마침내 1556번 아이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남편과 나는 얼싸안고 춤을 췄어요. 그때 운동선수가 대전고 합격했다고 대전 지역에서는 한바탕 즐거운 소동이 있었답니다. 그 무렵 행상을 그만두고 대전 피역에서 나오는 소가죽으로 축구 공 가죽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1979년 봄에 병건이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큰 꿈을 이루기를 바랬어요. 그때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광주 항쟁도 그때 일어났고요. 독재 정치는 학생들에게 영 틀리는 것이었나 봐요. 아이가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서둔 예학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 있던 부모로서는 모르는 게 많았지만 아이가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3학년 때인가 지도교수가 문제학생 부모를 올라오라 해서 심한서 같은 것을 쓰라 했을 때 남편은 학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수 책임이 더 크지 부모 책임이냐고 호통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참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대전 성모여고 다니던 수경이는 서울대 갈 성적이 충분했는데 당시 서강대 총장의 초청으로 4년 전액 장학금과 몇 가지 특전을 조건으로 1984학번으로 무시험 특례 입학을 합니다. 고니가 3학년 때 1981년도에 시위 주동 혐의로 퇴학당합니다. 1년인가를 숨어서 활동하다가 82년도 2학기에 학교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을 넘기고 다음에 그러니까 1983년도죠. 6월 어느 날 고니가 군대 갔다고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군대를 끌려가서 고문 받거나 사고사로 죽는 아이들이 막 이어질 때였거든요. 얼마 후 고니의 옷이 군대에서 왔어요. 입고 있는 채로 끌려갔으니까요. 시계하고 소지품 몇 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시절엔 학생운동하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
이웃 사람들도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우리는 금산으로 이사를 했고 나는 인삼포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서울 마포 등지로 팔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1985년도에요.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200여 명의 학생들이 반독재 반파쇼 구호를 내걸고 기습 점거를 합니다. 그 일로 핵심 주동자였던 딸아이는 진압작전으로 체포되어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됩니다. 막 제대한 권희가 옥바라지를 시작했어요. 학교는 퇴학당하고 고생하게 되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에 이어 딸도 학생운동으로 내몬 부모가 되고 만 거죠.